네, 안녕하십니까. 대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마 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지금은, 미국도,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환율 쪽에도 큰 변화, 금리도 조만간 큰 변화, 그 다음에, 어, 이제 주가들, 팡 애들, 얘네들이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거 하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어, 썸네일에도 있죠. 단기 매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금, ISA, 연금 저축, 요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자, 바이낸스 사태가 아직도 계속 있고요. 자, 중국 네 마이너스 7.5, 네,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이거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자, 어, 호주 중앙은행 금리, 예, 네, 올랐죠. 잘 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중국이 죽는다. 제가 어제인가요? BDI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자. 이데일리에서 뭐가 나왔냐? 10개월 만에 최고 찍은 미 증시 더 오를까? 변곡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에, 그거는 제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게 조금 심상치 않네요. 한달새 1조원 넘게 빠졌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어진 이 나라 태국입니다. 제가 태국 환율을 봤는데, 에, 상당히 약세인 것 같아요. 약세. 그래서 금융위기급은 아닌데, 어, 요거가 시사하는 거는, 네, 어,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자, 이자만 내고 버틴 대출의 90%미 상업용 부동산 폭탄 터지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잘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요 시장 아무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워싱턴 코리안 TV입니다. 어, 외국에 있는 건데, 워싱턴에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미 학자 용자금, 예, 9월에 재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연체, 디폴트 급증, 대 혼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폭탄 터진다. 건물 가치 하락으로 재융자 안 되고 팔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세계은행 경제 전망은 여기서는 네, 미국 등 각국 선진국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챙겨 보시고 예, 우리는 앞으로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경제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야지만 좀더 정확한 증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그냥 그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데 좀 사는 느낌이 느낌을 받고 있고요. 3년물 3.4%자 10년물 마찬가지죠. 하람이 패턴으로 떴습니다. 3.5%자 그러면 자, 매매동향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예. 살짝 팔았네요. 외국인들. 그럼 팔면 네, 기관은 샀겠죠. 자, 그 다음에 10년 물 팔았고요. 자, 그러면 기관이 좀더 많이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들은 국채까지 파네요. 네, 자, 좀 보시고, 자, 달러 선물입니다. 네, 오늘 어,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어, 어, 금요일이죠. 5일이면, 아, 월요일이군요. 네, 월요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달러 약세에 배팅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a d r 값네 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자95 조금 약세로 접어들었고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비슷하죠. 700개 700개 그래서 98 다시 약세로 접어드는 모습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변곡 구간에 오는 것 같고 자 그래서 환율과 그 다음에 코스피인데 네, 상당히 지금 이때, 2000년 때 하고 보면, 어, 지금 상당히 과대 평가가 되어 있어요. 코스피가.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방향, 어, 저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동 평균으로 보시면, 일단 20월 선은 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은봉입니다. 에, 작년 6월 달, 자, 거기까지 가느냐 문제죠. 2670 정도. 자, 그래서 여기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한 저항으로 작동될 거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보면 현재 52.4 상승 전환된 모습이지만 끝나 봐야 됩니다. 앞으로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최소 봐야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월봉은 네, 느리지만 그래도 확실한 지표다 보시면 될것 같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 200일선인데요. 지금 자 RSI가 현재 68이고요. 네. 자 일단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지금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200일선은 큰 상승은 못 하고 있고 지금 그 횡보성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지 여부 확인하시고 단기 고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조정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가지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파동 관점입니다.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자,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 38% 하고, 거기 살짝 넘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왜요? 네. 킬러 C가 작동을 하려면, 자, 이거는 되돌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과 다크한버블급그 다음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네. 1300이죠, 여기. 네.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네, 아직은 이번 달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 급이면 800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자38% 부근에서 자, 엄청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오늘 고점을 찍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죠. 자, bearish 빙걸핑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성 아까 rsi 네, 단기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 저점을 깰 건지 2450고게 네, 초미의 관심사로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아, 일단 환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환율 오늘 주봉에서 자 이번 주 일단 멈춤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자, 되돌림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데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자 그럼 멈추고 다시 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여부가 있겠죠? 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앞으로는 어, 그러면 이큰 상승에 대한 정확한 네, 어,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진행 중이라고 보면 예, 상당폭 지금 올라갈 준비는 돼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하락보다는 일단 멈춤에 예, 집중을 하고 앞으로 흐름을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죠. 자, 구름대 저항 받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거뭐 실제로 그래서 어, 제가 맨날 영상 첫 시작에 저축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이거 얘기하죠. 그러면 저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다 ISA 계좌 갖고 있죠. 자, 직장이시라면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자, 65세 이상이시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세금입니다. 세금을 상당히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제가, 어, s o 미국, 배당, 다우전수라고 그래서 이 종목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이 저점 부분이죠? 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축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네, 어디에다가, IS나,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나,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네 안정적인 노후 자금 아니면 지금 이제 사회 출발하시는 젊으신 분들께서는 네큰 목돈을 나중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혹시 저기 게으른 개미요, 네 여기 팁인데 게으른 개미 이쪽에 가면 상당히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저축만 할게 아니고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어, 지금 계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 일단은 저도 작전을 짜서 진행할 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어, 연금저축펀드나 ISA 요거는 이런 어, 차트를 볼줄 알아야 돼요. 예,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적립식이면 적립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쪽 어, 게으른 개미 쪽에서 추천한 게 요거에 하나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얘는 어때요 상당히 오래됐죠 월봉을 봐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고점 부분이죠 이거는 편입을 안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예, 얘는 좀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면 좋겠고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문제는 너무 고점이다. 왜? 최저점이 5,000원까지 갔어요. 밴드가 11,000에서 5,000. 그러면 최소한 중간, 한8,000 정도는 와야 뭔가 좀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자, 에이스 고배당, 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요거죠. 자, 요거는 이런 저점들이 있죠. 네. 그러면 충분히 지금부터 어 조금씩 정립식으로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어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 보시고 이런 전략들 잘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현금만 놓지 마시고 자 이렇게 차트도 좀 보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는 볼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자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좀 팔았고요. 외국인이 이제 안사안 안 사고 있고 기관을 샀습니다. 기관이 산 이유는 요거죠. 요거, 요거 선물이 땡기니까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상해 0.05, 항생0.87때 네, 살짝 반등이 왔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고 나스닥과 S&P 500 지금 보합으로 머물고 있다. 자, 투자 종합을 보시면 보이시죠? 금융 투자 프로그램 매수. 자 추이를 보시면 네, 외국인 이틀 연속 안 사고 있죠. 그래서 어, 외국인들은 요런 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성격이 어떤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배정된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가 끔 설레발칠 건 없고요. 자코스닥좀 많이 샀네요. 차익. 네, 그 다음에 비차익. 자 비차익 들어왔죠. 조금. 자그 다음에 선물. 네, 조금 어, 샀고. 자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풋. 푸시 강화되는 거 보이셨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미니.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자를 보시면 외국인들 4조 3천억. 자, 외인들은한달 동안 5조 가까이 팔았고요. 자, 증시장금 보시면 자, 18조 6천억. 18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게 10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바닥을 논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융자를, 예, 외국인들이 허용할 리가 없죠. 세력들은 이걸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 0.64%, 자5일선 무너졌죠? 어, 지난 월요일날 무너졌는데 이제 슬슬 이제 하강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보시면 개인 외국인 팔았고 기관이 산 모습이다. 자 그다음에 자, 차트를 보시면 자 고점 찍고 나서 점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표들은 단기 고점을 나타내면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 700원 빠져서 1% 가까이 빠졌고요. 오일선 이탈했습니다. 자, 오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삼성전자 매매할 때, 오일선 올라탈 때 사고 붕괴할 때 이런 식으로 5일선매매와도 충분히 수익 많이 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죠. 자 박스권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들 고점 그래서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왜? 에, 단기 고점에서 많이들 나,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니까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고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행스팬 여기 있는 거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어, 상한선,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 그 6월 달 거래량 들어오는 그이 속도를 보니까, 별론 것 같아요. 상승보다는 좀 걸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위치가 여기 팬데믹 때와 상황이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코스피, 자, 단기 고점 찍 고난 이후에 음봉 터지고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기 고점 예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타 고점 저점 대돌림 61.8% 부근에 있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표 마찬가지 당기 고점 형성. 자, 옵션 포지션. 네. 지금 기준가 자, 어 매수 매도 매수.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엄청난 싸움 같고요. 그다음에 매수 매도, 매도.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과 콜, 외과. 그래서 개인 기관, 이렇게 해서 지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만기, 손익. 내일이 끝이죠. 예, 네, 내일이 끝입니다. 그래서, 자, 만기, 손익으로 보면 매도, 매도, 아, 매수, 매수, 매도. 그래서 기관이 매도 쪽에, 그 다음에 어, 콜, 외과는 매수, 매도. 매수 자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푸콜레이션자 거래량 콜 약간 거래대금 콜좀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옵션 차트 보면 예, 완전히 작살 내놨네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기준가 보면 자 반등 주고 다시 내리꽂는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예, 지금 야 요거 저풋 같은 경우는 자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17,000원대. 그래서 최대한 갈수 있는 게 18,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죠. 올라가는 건 가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어디 있죠? 네, 요거 곱바스. 네, 고파스. 자, 곱바스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좀더 지켜보시죠. 네,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소지가 없다 여기서 하나, 둘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번 달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 20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상황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만약에 이게 고점, 단기 고점이 다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자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거는 요겁니다. 에, MACD 오실레이터. 자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삽니다. 뭐를 롱을 레버리지를 사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자 레버리지 월봉인데요. 일봉으로 하지 마시고 자 레버리지 좀 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레버리지, 이거 월봉인데, 자, 일봉으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해요. 요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양봉을 살 때, 그냥 사면 됩니다. 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은봉으로 전환될 때 팔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에, 대략 한 10%에서 한5% 수익이 나요. 레버리지로 하면.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갖고 한다 10%면 네, 최대로 10% 잡고 더 되는데 일단 네, 미니멈하게 10% 그러면 10만 원 벌죠 자 10만 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레버리지 요거 먹고요 기다립니다 다시 레버리지 나올 때까지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간 거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빨간 거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빨간 거만 따라다니시라고 그러면 최소 10% 5%자 한번 여기서부터 하면 한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죠. 그러면 이때가 작년 9월 달. 자, 그러면 여기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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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벌어 지금 아직은 신호 안 나왔으니까 들고 있죠. 레버리지. 맞죠? 예. 네. 그러면, 자, 10만원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반찬값 되죠. 반찬값 됩니다. 예. 네. 자, 반찬값 벌었죠.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 자, 지금 와갖고, 어, 이상한 그, 저기, 대가리, 머리에 우동 사리들이 들은 애들이 와서 언젠가는 맞겠지. 예,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자, 이렇게, 예, 이 등락이 심한 이런 장세에서는 단기 매매라도 연습을 하시라.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요것 때는 왜, 임, 저, 곱바스를 안 들어가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방향으로만 해, 연습을 해봐야 돼요. 10%, 100만원. 아니면 나는 좀, 어,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천만원. 네. 천만원. 갖고, 예, 연습을 하는 겁니다. 10%, 100만원. 100만원이면 피자가 30판이 넘죠. 예. 그죠? 맛있는 피자 30판. 예, 그냥 배 터지게, 예, 며칠 내내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달 내내.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건 뭐냐. 요거, 다시 음의 영역으로 갔다가 나올 때 한번 레버리지를 해보시라고.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하락을 엄청 했는데 중간중간에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추세는 지금 살짝 올라가는 반등 추세잖아요. 자, 추세를 봤을 때,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집중하고, 추세를 봤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뭐 에, 네, 인바스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내가, 아유, 10% 싫어. 그냥 한 3%, 5%만 먹을래.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충분히 반찬값 벌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거만 갖고 합니다. 요거만 갖고 진짜 무지하게 쉬운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반동 구간이고 여기가 하락 추세 구간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뭘 집중한다? 예, 인바스, 예, 고바스. 그다음에 여기는 예, 리버리지. 예, 요런걸 집중해서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먹겠다. 자 추세를 보니까 예, 이건 이건 반동이좀 세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네. 롱을 좀 많이 먹고, 10% 먹고, 요거를 한 5%만 먹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라. 연습 만이살 길이고, 연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와서 조롱하고, 매롱해봐야, 자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실제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등 고점에 와 있다. 이거, 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매매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 꼭 이거 저기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팔기가 싫어. 그러면 자 요런 거 ls r r 스케어드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딱 이렇게 어 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딱 내려올 때 요때쯤 좀더 빨리 팔수 있어요. 요때쯤 파는 거니까. 요때쯤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한 요때쯤 그죠. 예. 네. 보이시죠. 어 그러면 지금은 아, 팔때가 됐네. 이거 크로스가 났으니까 물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꼭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선물 쪽에서는 bearish engulfing outside k e y 키 리버설. 그래서 자,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반전 패턴 나왔고요. 내일 하루 다음 주 보면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자, 랭코 차트는 뭐 계속해서 상승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5천 계약인데 오늘 8만 계약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 내일 하루 남았거든요. 자, 금요일까지 그래서 만4 아, 내일 하루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14만 4천 계약 남았는데 얼마나 떨고 구 갈지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네, 지표들 고점이 예, 일어났고 패턴 떴고 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시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정배열이지만 앞으로 자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점 저점 자37% 빠졌죠. 반등 23%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LS R 스케도 보면 네, 단기 고점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자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좀더 갈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면서 잘 파악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저, 우리가 보는, 자, 이게 뭐냐. 네. 달러 표시 코스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줄을 하나 쫙 꺼놨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어, 이 고점,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예, 몇 달간 행보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갭으로 무, 무너뜨렸거든요, 여기서. 네.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지금 다시 이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요 부분, 네. 어디냐? 6월 17일 주간과 6월 10일 주간, 요 때, 요 갭과 그 다음에 이하락의 예, 기에 저항이 지금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 없이 나오는 겁니다. 달라요. 그냥 원화 표시하고 달러 표시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끝에 온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MACD도 확실히 죽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포지션 분석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는 마무리니까 잘 보시면 자어자 개인 어, 자,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7조 2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343 네. 지금 플러스 쪽이죠. 네. 그래서 선물은 큰 포지션이 없고요. 개인. 자, 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1조 2천억 가까이 샀고 지금 네. 어, 상황은 네. 얘도 큰 포지션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도 보시면 자, 5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얘는 중립 포지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까지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가 되고 다음 주 진행이 되면서 포지션 변동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왜? 자, 이 반등을 이끌었던 게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에 의한 매수 와 아, 그다음에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예, 없어요. 큰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네, 자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거죠. 자 IS 내 저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상황들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자 팁을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나는 자신 있으면, 롱 숏을 같이 합니다. 자, 빨간 걸 롱, 까만 거 숏. 빨간 걸 롱, 까만 거 숏. 이렇게 연습을, 단기로 연습을 하시라. 근데 저는, 이거를 크게 추천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 이 요거를 잘못하면, 거꾸로 가게 되면 그냥 거덜납니다. 그래서, 뭐만? 롱만 하시라고. 롱만. 예. 롱만, 아시겠죠? 롱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빠따를 짧게 잡아3% 내지 5%만 먹고 나오겠다. 네, 나머지는 뭐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롱에 시, 집중하고, 추세가 내려오는 것 같다? 숏에 집중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거냐? 예, 반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지금 끝까지 갈 것처럼 대세 상승처럼 그렇게 개구라 치고 있는데, 예, 믿지 마시고, 한 가지 제가 진짜 아주 성질 나는 게 뭐냐면, 소위, 예, 잔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서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 다, 세력주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박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겁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면서 이거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런 쌍 쌍봉의 고점에서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예. 저는 그걸 보고 아뭐 저런 새끼가 다있나 예. 진짜 여러분들 어, 유튜브나 저는 종목 얘기 잘안 하죠. 예, 어떤 시황관이나 경제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보면서 어떻게 한다?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종목 얘기하면 다 필요 없고 직접 들어가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 보여 드리는 거 있죠. 350개. 그것처럼 예, 보시면 돼요. 지금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고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런데 뭔 대세 상승인 그런 개구랄 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표는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예. 네. 대량 거래 들어오고 마지막 파이널 대량 거래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해서 반등의 요건 밖기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 그래서 투자는 자기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대산이 시원한 커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